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지난 금요 수요일 밤에는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깨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질그릇이 깨어져야 오히려 이 보배가 드러나는 그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항상 영원에 초점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5장으로 들어서서 이제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시처소예요. 임시처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고 순례자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를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초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네스 기록을 아시죠? 기네스북에 역대 최고 고령자는 프랑스 출신의 루이스 칼망인데요. 122세를 살고 164일까지 사셨다라고 합니다. 또 미국 지금 사회보장국에서 현재 나이 만약에 65세라고 한다면 남성은 기대수명이 84.3세, 약 20여 년 더 사는 거예요. 여성은 86.6세의 기대수명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률이 뭐죠? 사망률 100%입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아세요? 기네스북이 있기도 전에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100세는 거뜬히 살았던, 예? 아브라함도 여러분 17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수백 년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죠? 이게 다 헛된 인생인가? 이게 다 끝난 인생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탄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 필멸, 반드시 사망으로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하는, 불멸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죽어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이 심판대는 뭐냐면 고대 그리스라든지 이 올림픽 경기가 있잖아요. 그럼 경주를 해요. 그래서 항상 순위가 나타나잖아요.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그러면 시상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1등에게, 2등에게, 3등에게 상을 주는 그 심판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필멸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망률 100%, 반드시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불멸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치매 할머니처럼 가족도 잊어버리고, 그렇죠? 자기가 어제 무슨 옷을 입었는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사는 그 축복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이 부르심과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됐어요. 에베소 2장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멀리,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죽음과 사망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함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직분이 있는데, 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 꼭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됐어요. 동시에 뭐요? 이제는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불평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팔복의 내용 중에 여러분 이런 복이 있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된 자로 이제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들과 화목하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을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고 화평하게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자, 오늘 여러분이 화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신지 한번 살펴보시고, 예. 그리고 오늘 가서 좀 화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오늘 내가 화목해야 될 사람, 화평해야 할 사람 누구신가 한번 살피고요. 19절을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화목하게 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본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결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죄를 덮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눈을 돌리신 것입니다. 죄를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용서받은 자로, 죄사함을 받은 자로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요. 20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화평의 대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한 분 있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 전 세계 나라에 가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 업무를 본다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파견합니까? 대사를 파견합니다. 미국 대사, 일본의 대사, 중국의 대사, 영국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근데 대사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나라, 그 땅 가운데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시고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사로 파송해 주셨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분열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케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화평의 대사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화평의 메신저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화평의 대사, 사랑의 메신저의 동기는 무엇이냐?
바로 14절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신이 되는 것, 사신이 되는 것, 대사가 되는 것, 메신저가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희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는 그 화목의 대사가 되는 그 동기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이 강권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시네코라는 단어인데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그 열병에 이렇게 앓고 있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죄병에 아주 완전히 그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꽉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십자가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사랑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라. 아멘. 오늘 집에 가실 때 이 찬송 다 부르시고 가시래 축원합니다. 자, 우린 이 세상에 가장 오래 살은 사람들도 기록된 사람도 122세를 살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사망률 100%입니다. 그렇다고 이 삶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우리 모든 행함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사랑을 동기로 해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사명의 길을 다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좁은 문의 길을 가리라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 주시고 잘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 정말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잘 살고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하고 하나님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집에서 거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죽는 인생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그리스도의 화평의 대사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예비하여 주신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에 우리 영원토록 살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